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조금 늦게 업로드 하는 감이 있지만 빨리 영상을 최대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피클즈의 이제 단체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믹이라고 불리는 앨범입니다. 또 관련돼서 콘서트를 또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베트남의 레이블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온다니까 되게 기대가 돼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수록곡 중에 하나가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A Veil of Mist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10월 31일 날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여기 퍼포머를 보니까 뭐 빈지야 뭐 당연하고 빈지, 수빈, 저스타티, 리마스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봤는데 이제 이 레이블이 나아가는 방향, 이 레이블이 음악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청사진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곡 바이브, 뮤직비디오의 연출 이런 것들을 들으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뭔가 또 다른 영역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좀 예술적으로 승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중성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이지가 The Blueprint 3 앨범을 출시할 때 저는 좀 기존의 힙합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힙합도 잘 만든 앨범은 뭔가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고 뭔가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아트웍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앨범이 바로 블루프린트 3였거든요. 약간 그런 감성들이 있어요. 예, 그런 감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피클즈의 A Veil of Mist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보면 베트남 힙합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도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흥행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니까. 특히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흑백 화면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가사는 이제 이들이 스페이스 피클즈라는 레이블을 만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들을 가사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영어 가사를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가사를 쓴 게 또 인상적이에요. 빈지는. 제가 말했죠. 빈지는 굉장히 좀 랩 스타일이나 이제 자신을 어떤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절제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한다고. 어쩌면 스페이스 피클즈 앨범이 제이지의 블루프린트 같은 앨범이 베트남 힙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랩비엣에서 보던 반가운 얼굴들인데 이렇게 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네요. 저스타티는 랩비엣 이후에는 조금 개인 음악들은 보면 좀 대중성이 있는 곡들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빈,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어떤 캐릭터나 느낌들을 아티스틱하게 표현하려고 더 노력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아이돌 같은 느낌도 있지만 뭔가 아티스트로 다가가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곡은 좋아요. 이것도 톨리버가 만들었나? 되게 연출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아, 와, 이 슬로우 모션으로 현악기 연주까지 딱 들어가니까 고급스럽다. 어, 레메스틱. 야, 레메스틱 랩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와. 제가 말했죠. 이 뮤직비디오 이 곡은 일반적인 힙합의 느낌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 뭔가 자신이 걸어온 커리어 발자취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비전 같은 걸 얘기하는 가사인 것 같아. 야, 약간 이런 곡 전개 구성이 지금 생각나는데 한국 힙합에도 비슷한 바이브의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그 BY의 Forever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서사가 있는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장엄한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야망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기도 하고 가사 은근히 시적이에요. 오, 야, 마피아가 걸어오는 것 같아. 딱 우산 들고 걸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딱 스페이스 피커즈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와, 이거 뮤직비디오 돈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되게 멋있다.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주는 장면들이 되게 임팩트가 있어. 맨 앞에는 톨리버죠. 야, 퀄리티가 미쳤다.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참 잘 찍는다라고 많이 얘기한 거 아시죠? 이건 진짜 너무 멋있는데? 그냥 뭔가 예술 작품? 영화 한 편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와, 아우트로도 미쳤네. 야, 여러분들 이 뮤직비디오, 이 음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기대가 큰 뮤직비디오인데 조회수가 보면 이들의 어떤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의 연출, 뭐 음악적인 표현력 이런 것들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저같이 힙합을 좀 오래 들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음악들이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좀 뭔가 제이지의 블루프린트 3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좋은데 이들이 하고 싶은 음악? 이들이 음악적으로 나아가는 지향점 이런 게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뮤직비디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소속 래퍼인 빈지의 어떤 성공? 그리고 빈지의 음악? 빈지가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단순히 베트남의 인기 있는 래퍼로서의 느낌보다는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지를 옆에서 보면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과 절제됨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 피컬즈라는 레이블 자체의 어떤 특성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최근 이들이 행보나 이들이 보여주는 음악들을 보면은 다른 래퍼들이랑은 다르게 고급스러움을 쫓아가는 마치 그런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YG 소속 래퍼들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스웨깅, 멋 같은 거를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많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약간 스페이스피컬스도 멋있는 거, 뭔가 한 차원 다른 고급짐?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저 행보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또 보니까 빈지와 수빈의 또 그 듀엣 뮤직비디오가 또 티저 영상이 또 떴더라고요. 그것까지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음악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음악이자 비디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